今のテニスを私は50年前にやってたと思います。만약에이그립으로계속갔었으면50년전에뭐더잘했을거라고생각합니다これが日本のテニスの始まりです지금이게테니스일본테니스의시작이었습니다一番新しいグリップを90年以上前にやってたにもかかわらず流行に押されてこのグリップに変えてしまった90년전에이렇게좋은그립을갖고있었는데지금새롭게그립을바꿨습니다で、ボルフやいろんな選手がこういうグリップに変えた時に日本もまたこれに戻りましたもう一回お願いしゴルフ僕の時代は日本人は真似てしまってこういうグリップにしてしまった제가테니스할때는이런그립을잡았었는데始まりはこのグリップだったわけですね日本は처음에는이런그립이었습이런그립이었습니다今バックハンドはこんなグリップですよねワンハンド백핸드원핸드는이렇게그립을잡죠こんなグリップで打てないですね이그립으로칠수없죠でそれがまた海外からボルグやみんながこんな熱いグリップをしてる외국에서는이런그립을잡기때문에でまた元に戻した今こんなグリップです지금다시돌아와서이그립을잡고있습니다だから考えてみればあの時代にみんながこういうグリップをしながら海外はこういうグリップでテニスやってたにもかかやってましたこういうグリップでねいいグリップ로옛날부터テニスを世界テニスを잘할수있었습니다세계에서でも日本人はその時にこんなグリップでやってた일본에서는이런그립을했었습니다それでウィンブルドンの決勝に行ったり全米の準決勝に行ったり世界のトップ10に何人も入ってますでデイビスカップも決勝まで行きました世界のナンバー2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海外の選手はこうやって握ってるからこう握れっていうのが私たちの時代に教わったことです옛날에이렇게잡았을때분명히뭐윈블던에서준우승하고전일아그 US 오픈에서뭐4강에들었던그렇게했었는데저는외국에서이렇게잡는다는것만으로이렇게그립을배우기시작했습니다네1日目から今日まで私が武器っていうのは体の中にある첫날부터제가말했듯이몸이가장큰무기라고말했었죠これは道具だ이거는도구라고말했습니다その使い方が一番最適で個性的なのはコーチが探す選手が探す問題一番体が武器でしょはい握り方とか打ち方はコーチがもしくは選手が一番自分にいいことを身につけたらいい몸이가장큰무기라고했었잖아요근데이제라켓을어떻게쥐고몸을어떻게활용할지는그선수와코치가잘잘익히는것밖에없습니다익히는수밖에없습니다예この 映像は随分前から少しだけ残ってました이영상은아주옛날에아주조금남은영상입니다自分がコーチになった時に、なぜ日本人はこんなグリップにしたのか。제가코치가되었을때왜일본은왜이런그립을잡을까研究してみました연구해보았습니다で、このグリップは、ボレーとかサーブをやるときには最適なグリップ。一番いいグリップ。아이그립은서브하고발리할때가장좋은그립입니다このグリップは이그립은高いとこは打てる높은볼을칠수있습니다低いとこは思い切りトップスピンがかける낮은볼은힘껏탑스핀을걸수있습니다もしこのグリップでやったら만약에이그립으로한다면打てない칠수없습니다
低い球も 낮은 볼도 약하게 됩니다. 便利な グリップですけれども 편리한 그립이지만 사브도 볼에には 유効でも グランドスローっていう一番戦術のベースになるところでは強く打てないです. 이 그립은 스매싱하고 발리에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뭐 그라운드 스트로크 뭐 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일본의 테니스의 역사의 모노가타루 이 ところであり 悪い 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노스고쿠 이것도 やってても 아주 좋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1つ 코피를 やってしまったら 이거를 카피해서 따라한다면은 유효을 追っかけたら 기본을 忘れます. 유효 포퓰러 하야리. 이런 유행을 따라간다면은 포퓰러 있다라 追っかける. 오파테르. 유행을 만에스를 또 만약 그 유행을 따라한다면 소나도 기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유행을 따라한다면. 그러니까 이까니 기본이 大事かということを選手は頭の中に今の間に身につける叩き込んでおくよ. 지금 이 선수들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崩れたものを取り返す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エネルギーがいります. 무너진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皆さん方も歴史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마이너스의 역사와 플러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역사랑 플러스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이너스から 立ち上がるか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의 역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좋게. 이 역사와 すぐ 忘れてしまいます. 좋은 역사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戦術っていうのは子供たちが小さな時に試合をいっぱいします. 어린 아이들이 시합을 많이 할 때 その時にいいことも悪いことも体験します.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でも 하지만 12歳, 14歳, 16歳ぐらいの時にいい成績を得たら 12歳, 14歳, 16歳 때 좋은 결과를 얻으면 その歴史は3日で捨てること. 그 결과는 3일 안에 버려야 됩니다. もし長くその成績を持ったら プレッシャーに負けてしまう. 만약에 그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은 그 부담감에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でも負けたことは覚えておいたら悔しさが次のエネルギーにつながる. 만약에 졌을 때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에너지는 次の 에너지. 다음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코치와 また 親御さんたちは 子供が 12、14 でいい成績を取ったら 当然喜びます. 코치나 부모님들은 12살, 14살 때 성적을 내면은 뭐 굉장히 기뻐합니다. 네, その成績が 親や 코치의 宝物や 自慢になると 그 성적이 코치나 부모님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고등학생이 돈 때문에
프레시아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守ろうとして 지키려고 해서 次の戦術や技を開発しなくなります. 그 전에 썼던 전술과 기술을 다시 새로운 걸로 다 이렇게 더 연습을 새로운 연습을 더 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소고대 子供たちの持ってる成績とコーチの親の頭の中にギャップが出てきます. 그러면 선수가 갖고 있는 생각과 코치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この辺を どういうふうに理解したらいいか. いうのはこれがメンタルタフネス。メンタルタフネス。メンタルが強くなる。メンタルが강하게되는。メンタルタフネス。その前に。メンタルタフネス。いや、その意味は分かるんですけど、その前なんて言ったんですか。その前。メンタルトレーニング。 아,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탈을 강하게 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도모가 세세기를 捨てるっていうのは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그 자기 갖고 있는 성적을 버린다는 것은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나카나카 스테레나.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모시, 例えば, 이런나 챔피언가 이런나 것도 이います. 많은 챔피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 言葉を 聞いてると 그 말들을 들으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例えば 예를 들어 이치로っていう 선수가 있대요. 이치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毎年毎年 1 시즌에 200本의 안타를 打ってきました. 매년 한 시즌마다 200번을 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だったと思います.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것입니다. 그가 言うのは, 혹시 시즌에 200번 안타를 달성했을 때, 그 200번 쳤던 거를 달성하게 되면 그 기록을 3일 이내에 잊어버린다면 그 결과를 3일 안에 잊어버린다면 次の 시즌도 打てる. 그 다음 시즌에도 더 칠 수 있게 됩니다. 데모, 하지만 忘れなかったら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次の 시즌은 다음 시즌에는 190번 ぐらいから 停滞します. 止まってしまう. 190회 정도부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가나가 200번을 우세나구나. 점점 200번의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10번을 마이너 시즌だったら 1주간, 2주간 ぐらいで 간단히 達成したの. 그 원래는 1, 2주 안에 10번 치는 거를 달성했는데 보통 今年も200本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 다음 시즌에도 200번 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이 思った瞬間に打てなくなる.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칠 수 없게 됩니다. これが メンタル toughness, 멘탈의 트레이닝. 이것이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네, 今から 戦術の 話を しますけれども 지금부터 전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술には 3つの 전술이 있어요. 전술에는 세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1つは 테크니컬 타틱. 와자노 전술. 기술의 전술. 기술적인 전술. 타이력의 전술. 체력적인 전술. 뭐1つは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멘탈 전술. 멘탈 전술. この 3つが 一緒にならないと
1つだけでは成功しない 이게 세 개가 합쳐지지 않고 하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いつもライバル 항상 라이벌 또는 上の選手を想定して 그 위의 선수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전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레벨이 こんなに 離れてたら 何も 이라ない 그 상대편과 이렇게 전술이 레벨이 다르게 되면은 전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こんなに 高い 선수に 勝つのは どうしたらいいの?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やったらいい経験になるよ 시합을 하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言うぐらいのもんです 그렇게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でもいつもライバルかちょっと上か 라이벌이나 아니면 조금 그 자신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선수. ここで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じゃあ今からその基本を説明します 지금부터 그 기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まず1番 最初 練習、もし選手が練習やるときは悪魔になること 연습할 때 악마처럼 되는 것 すごく繊細に悪魔は相手を騙すこととか いじめることを考えます 가장 악마노? 악마의 뭐라 그래? 악마와 細かく 繊細って分かる 네. 相手を騙す 좋은 악마가 된다는 거는 그 섬세하게 그 상대방을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담아서 또? 괴롭히는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人をいじめたり騙したらいけないけれども自分をいじめたり持ってやれる騙す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 원래 상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속인다고 하는 건 나쁜 거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거나 괴롭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시합에서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연습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합이 되면 天使になること 천사가 되는 것 大胆に 대담하게 思い切って ベストを尽くすことだけを考える 전력을 다해서 베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これが練習と試合の時の私が選手に教える時のテーマです 자신이 시합과 연습에 있어서 선수들한테 가르치는 테마의 하나입니다. はい。じゃあ、戦術練習の中にどんな自分の能力が必要か。 연습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연습은 어떤 것인가? 空間認識。 공간인식. こういう 소질이 민낭 안에 あります. 이 소질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例えば, 여기서 여기에서 向こうに 볼을 投げようと思った 때 저쪽으로 볼을 던지려고 할 때 この 天井までの 空間を 認識する것. 이 천장에서 이 공간을 인식하는 것. 볼이 天井에 当たるような 것을 했다가 다메네. 볼이 천장에 닿게 하는 것은 안 되죠. 空間をいかに認識できるか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事. 얼마나 이 공간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第1日目から今日までみんなはグループでトレーニングやってきた. 첫날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는 그룹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셨잖아요. いつも 트레이너가 思い切り走ろう
大きく動こうという指示を出していろんなことをやってきた。 지금까지 트레이너분이 힘껏 달리고 크게 움직이고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옆에 8명이 나란데 움직였잖아요. 옆에 옆줄로 8명이 서서 뛰었잖아요. 자, 그때는あなたたちは思いっきり動ける空間を自分で作ったかどうか。 자신이 얼마나 전력을 뛸 수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는가요? 있었어요? 例えばこのぐらいの距離で思い切り走ろうと思ったら走れるかどうか。 이 정도의 지금 거리에서 자신이 힘껏 달릴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움직였다 순간에 아이들이 아타트시마. 자기가 움직이는 순간 옆 사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아타트시마. そういうことがこの空間認識につながるから。 트레이닝을 시켜 思った 時に この距離じゃできないから手伸ばして 十分 距離도 공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옆 사람하고 얼마나 공간을 두는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思いっきり 하시ても 大丈夫.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ことなんだけども そういうことから 전부 覚えていかなかったら、この空間認識っていうのは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코치の皆さん方はパターンでここからストレートクロスコートっていう練習は簡単にできます。 간단하게 전술적으로 스트레이트를 치거나 크로스를 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전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의 전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멘탈, 카라다도, 피지컬, 타이력도, 체력, 테크닉네. 테크닉. 그외 3つの 시간이. 그 외에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시간. 하나는 자신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이 시간적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랠리 할 때 랠리 할 때 가장 위에 자신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랠리 자신이 시간을 컨트롤できる時は優位ですね. 자신이 유리.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신이 시간을 持ってるっていうことは攻めて攻めて攻めまくってる時.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는 공격하고 공격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아이테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막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거와 후리. 네. もし 랠리가 오타가이니 랠리가 서로 막 이어질 때. 랠리 크로스 랠리가 이어지는 때와 크로스 랠리가 연결되고 있을 때. 오나지 시간대. 같은 시간대입니다. 고치모 시간은 뭐 돈데모나이 크로스 랠리가 이어지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같은 시간적으로 크로스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코노 케이스의 때와 이 경우에는 우츠 코스 사이 맞지가 않았더라 가데마스. 우츠 코스. 아, 치는 방향이 틀리 그 사람이 있는데 다른 방향을 치게 되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지분가 유리니 스트로크를 야트를 때와 우츠 코스 사이 맞지가 않았더라 포인트가 테니 하이트기마스. 이때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을 때 자기가 치는 방향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치가노 토키와 이때는 아이테가 마치가와 나갔더라 아이테노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친다면은 상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이테가 마치가우요나 슈비진을 하라나케레바 나라나요. 이때 상대방이 틀릴 수 있게끔 마치가와나 라인 수비 위치. 수비 위치를 만약에 잘 잡는다면은 상대는 마치가와나 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수비를 잘 하고 있다면. 코너 3つの 시간대에 이 세 개의 시간에 있어서 만나가노 라리 데 오타가이 지지력가 오나지 그라이노 토키 실력이 비슷했을 때 스트로크 칠 때 뉴트럴 라인 이치반 만나가노 라인 가장 가운데 있는 라인 크루마노 차의 체인지노 뉴트럴 미타이노 모 뉴트럴. 뉴트럴. 중립일 때. 네. 혹시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진계와 마이니 키마스. 몸은 앞으로 와 있습니다. 혹시 불리나 케이스와 불리할 때는 우시로니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코노 만나카카라 우시로니 사가루 스피드도 마이니 사가 마이니 아가루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날 때 앞으로 물러날 때의 시간 그리고 사카 야때모 야키우 야때모 바스켓볼 야때모 전부 이셔드스네 이건 축구든 배구 축구든 야구든 거의 비슷합니다. 고유 3つの 시간을 1つの 크로스 랠리의 中で 코치가 見てるかどう 크로스 랠리를 할 때 이 세 가지 시간을 갖고 크로스 랠리 할 때 얼마나 그 코치분들은 잘 보고 계시는지 뭐 베이스라인 ところに 닿って 難しい 볼이 왔다라 하프반, 쇼트반, 미스 볼이 베이스라인에 왔을 때도 만약에 여기 베이스라인에 붙어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친다면. 그걸 키치 사가때 우츠. 그걸 똑바로 우츠.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치는 것이. 유노가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자, 이번에 ところで 6つの 것을 하나씩. 지금부터 6가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무엇이? 볼ですね. 볼. 誰が 누가 自分が相手が
자신과 상대가. It's 언제? 도코니 어디에? 코트는 도코니 있을까? 코트 볼이가 도코니 있대. 아이테가 도코니 있대. 자신가 도코니 있을까? 볼이 어디에 있고 상대가 어디에 있고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次は 다음에는 미스した時に なぜ 미스했을 때 왜? 성공しても 성공해도 成功したか 성공을 했을 때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네, 마지막으로 이까니 how どうやって 어떻게 하는지. 하이. こういうことを 이러한 것을 戦術練習が始まったら 徹底的に聞きます. 이게 전술적으로 이거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打ち方は もう言わない. 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今どこで打った? 지금 어디에서 쳤는지. 今どの高さで打った? 어떤 높이에서 쳤는가. なぜそっち打った? 왜 그쪽으로 쳤는지. いうことを徹底的に選手に質問します. 그걸 적극적으로 선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もうちょっとフォアハンドフォー. 포핸드를 뭐 이렇게 쳐야 된다. もうこの時間帯戦術練習やったら言わない. 전술 연습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言うなら 말할 거면 basic technique の時に 기본적인 테크닉에 있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出なかったら こういうことは選手は すぐ忘れてしまう.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스の原因が何か. 미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라운드 스트로크 할 때 彼に 포핸드의 低い ところ っていう説明しましたね. 포핸드 칠 때 낮은 볼 칠 때 말했었죠. 어디에서 쳤어요? 어느 높이에서 쳤어요? 다운 더 라인이 소노 볼을 얻을 때正解か. 그 다운 더 라인 쳤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その時初めて彼は気がついてくれました. 그러면 그 선수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難しい. 어려워. 練習の時でも難しい. 연습할 때도 어려운 거야. 試合になったら 시합이 되면 멘탈 프레셔. 멘탈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そんな中で 그 속에서 打てるはずがない. 절대 칠 수 없게 됩니다. でも人間っていうのは不思議なもんで プレッシャーが かかれば かかるほど 선수들은 되게 희한하게도 부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운 곳을 치게 됩니다. 그게 연습할 때 벌써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練習の時に意識的に練習するケース. 그 연습할 때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할 때. この時間帯はコーチングです. 이 시간대는 코칭의 시간대입니다. 코칭하고 있는. 意識的にやるのはこうしなさい、ああしなさいってコーチが教える時間帯. 그 한 시간 동안 그 코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시간 맞아? 그게 코치의 시간입니다. 코치가 할 수 있는 시간. 네. 마치의 연습이었더라. 마치? 시합의 연습. 시합 연습을 할 때는 시합의 연습이었더라. 선수가 생각하는 시간대. 그때는 선수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その辺を区別しないと 그때를 구별하지 않으면 こっちは無意識でできるようになる. 이 선수들은 무의식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それが癖. 그게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練習っていうのは癖つけます. 연습이라는 것은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
例えば皆さん方が今座ってる時に癖があると思います。 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버릇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시쿠무시도무이데루. 다리를 지금 이렇게 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연습의 성과입니다. 일상 성과. 이거는 일상생활에 제가 잘 하고 있는 연습. 버릇입니다. 이거는 연습입니다. 근데 기가 쓰이더라 아시쿠무. 자기가 그 뭐라 그러지? 자기가 기가 쓰이더라. 아,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아, 자기가 딱 생각이 들 때 보면은 벌써 자기는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의식적으로 대체적으로 오시에르 시간대도 자, 코치 선생님들이 의식을 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그 시간대 하고 선수가 자신의 頭에 대체적으로 뭐 癖のように 쇼트가 되기るようにするのが 연습です. 그러니까 그 버릇을 가지고 연습했던 그 버릇을 가지고 자신 연습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그 선수들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시야의 사이중. 시야의 사이중. 시야중. 시합하는 그 시간에. 頭の中で 考え.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우토 오른쪽 치거나 左に打と 왼쪽으로 쳐야지. こんなことができる相手は勝てます. 그렇게 생각이 될 수 되는 그 시합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이벌은 뭐 무의식이니 쇼트가 되나갔다. 무의식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볼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타시테와 그래나. 그거 뭐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코치はよく言います。頭使え、考えろ。 코치분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머리를 써라. 좀 생각을 해라. じゃあ選手はいつ考えるか。 그럼 선수들은 언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いつ考える。 언제 생각을 하세요? 打ってる最中に考える人。 그 치면서 생각하시는 분 선수 있어요? 치면서? 나이라시. 打ってる最中に考えれる人 打ってる時に 그러니까 치면서 생각하면서 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라리가 돈돈돈돈 続いてる時に 右や 左야 って 考えながら 打ってる人 って言われて 그러니까 랠리를 막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쳐야지 왼쪽으로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는 선수 혹시 있어요? 本当に 진짜? 시합의 最中 그럼 시합할 때는요? 확인하는지 안 되네. 시합도 するんですけどあんまりできない。でしょ。うん、그렇죠。無理。그건 무리입니다。やったらダメ。해서 하면 안 됩니다。考えるからミスするから。생각하니까ミスが나오게 되는 거예요。わかる?言うてるよ。말하는 거 이해돼요? こんなこと考えさせたらあかんすし。그런 생각을 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やれるはずがないことコーチが選手に要求します.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를 코치분들은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마노 스피드 테니스의 中で 지금 같은 스피드 테니스를 하는 시대에 考えれるのは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포인트와 포인트의 아이다.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플레이 해야 볼을 못해. 볼을 가지고. 사이드 보디니 우토.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사이드 쳐야지, 뭐 오른쪽을 쳐야지, 가운데 몸 쪽을 쳐야지. 次は 사이드 센터에 넣었다라 볼이 포어에 가이트기다라 아스코 우토. 자기가 서브를 센터로 넣었을 때 그게 오른쪽으로 오면은 뭐 다운드를 쳐야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아토와 자신이 서브했을 때 리턴이 가이트기다라 이 어떻게 판단할까? 자기가 서브를 넣고 볼이 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고래です. 그게 지금 이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昨日少し動体視力と瞬間視という話します. 어제 동체 시력과 순간의 시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수와 考えるよりも 目で見えてる状況で
오픈 코트에 볼을 打ったり 선수들은 감각으로 이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아토마데 감각을 희망은 안 머리로 생각하는 그 여유는 없습니다. 아이트가 도코니 있을까? 선수가 어디 상대가 어디 있는지? 볼이가 도코니 할까? 볼이 어디에 지금 오고 있는지? 이만 지금 내가 도코니 있을까? 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메메카라 하이트기다 정보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일순대 순간적으로 판단시대 판단해서 오픈 코트 오픈 코트 または 또는 逆を取る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이 능력을 磨かなかったら 이 지금 여기 있는 능력을 익히지 않으면 전술은 이くら 코치から 言われた 전술을 하려고 했어도 무리 그 코치분들이 말씀하신 전술을 선수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골든 에이지니 이치반 코레가 노리 골든 에이지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늘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나타たちのお父さんお母さんの時代になったら難しい 지금 선수들의 엄마 아빠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이것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소모때 12살 14살 ぐらいの 시야와 가츠よりも こういうことを 身につけるように これを 獲得することが この子たちの 勝利 12살, 14살, 16살 때 선수들이 이기는 게 이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시합처럼 연습은 시합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와갔다 알겠어요? そこでこういう空間認識っていう素晴らしい素質を身につけようと思ったら 기초와 밸런스 이 공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밸런스 밸런스가 良くなかったら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目の使い方 눈의 사용법 情報の入力ね 정보 입력 받아들일 때 정보를 받아들일 때 できな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요이 밸런스와 요속 좋은 밸런스는 예측 메스카이가 요くなることによって 요속가 요くなる 눈 사용을 잘하게 되면 예측을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次に 다음으로 반응 볼가 볼이 미기트 있는 순간이 오른쪽이라고 오고 있다고 했을 때 すぐ 미기니 반응되기 눈으로 빨리 받아들인다면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토스이 ぐらいに 言いましたね 볼의 速さっていうのは 지속 100km에 0.1秒에 2.8m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속이 100km가 됐을 때는 0.1초의 차이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1초라도 빨리. 베이스라인, 무거운 베이스라인에 지속 100km의 볼은 자신의 ところに 来たら 반분 이하, 지속 50km ぐらい. 볼이 100km로 날아왔을 때 자기 쪽으로 왔을 때는 시속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와 엣と思った 순간이 1.4m 움직여요. 만약에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 라고 했을 때 벌써 0.4m나 뒤로 1.4m나 뒤로 물러나서 쳐야 됩니다. 뭐시? 만약에 예측이 빠르게 되면 밸런스가 이익이고다 요속이 이익이라 밸런스가 좋은 거는 예측이 빠른 거니까 나이포의 반응과 그 0.1초 차이가 그 빠른 반응은 0.1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노 이 반응이었더라 그 좋은 반응이면 마에 대우때 앞에서 칠 수 있게 됩니다. 1.4m 마이드 1.5m 아 1.
4m? 1.4m 앞에서 칠 수 있게 됩니다. 데모 와르카타라 나쁘면 1.4m 오시로 됩니다. 1.4m를 뒤에서 치게 됩니다. 그러나 전대만의 오기나 차가 아닙니다. 1.4m 1.4m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0m 런너인데 2人이 하시려 했다라 볼에 있더라 갔다 호와 100m 볼에 入った 時に 自分は 10m から 15m 後ろに 있それぐらい大きな差があります. 만약에 그 100m를 뛸 때 그 두 사람이 100m를 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달리는 사람과 그 느리게 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꽤 크다고 합니다. 혹시 만약에 혹시 100m를 10秒で 走る 人.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 10秒 1で 走る 人. 11초에 뛰는 사람. 골에 どれぐらいの 차가? 골에 들어갈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10m ぐらい 차이가. 10m 정도 틀리다 보니까. 0.1초. 0.1초에. 되죠? 그렇죠. 트레이너가 있겠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트레이너가 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테니스에 0.1초. 볼 1.4m って 했더라. 거기서 쳤더라. ひょっとしたら地獄かもわからない。地獄か。 0.1초의 차이는 ここは 天国.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それぐらい大事なことがこの中にあります. 그렇게 전술의 기본. 이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카모 헨카이 우츠 호코가 전개. 치는 방향. 여기에 우츠노다따라 여기에 치게 되면 ここは 1カ所しか 우테나 이쪽은 한 방향밖에 칠 수 없습니다. 데모 ここへ 来たら 이쪽으로 오게 되면 2つも 3つも 선택지가 出てくる. 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これぐらい 大きな 차가 이렇게 큰 차이가 最初の 場面의 부분에 変わってくる. 첫 번째 준비 자세가 그걸 파워 포지션이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하이. 자, 次は 다음은 소유 体の 使い方 몸의 動かし方 움직이는 방법 발란스 요소크 예측 入力 받아들이는 것 입력 반응 次に 展開 그 다음 전개 이この 3つ 이 세 가지 네 次は 다음은 진形 진영 라인 例えば 사커では 축구에서는 원톱톱 원톱 투톱톱 투톱 프리톱톱 프리톱 바스켓도 농구에도 만투만 맨투맨 그리고 뭐지? 만투만 만투만 난 똑같은 디펜스 봤어. 뭔가